네, 2005년 2월 일러스트 2급 두 번째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자, 예를요, 준비를 해놓고요. 파일 6, 새 도큐먼트를 100ml, 80ml 해가지고 오케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뉴 앨범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곡선 형태의 배너입니다. 브러시 패널에서 브러시를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 브러시, 아니요, 데코레티브에서 데코레티브 배너 앤 실스. 여기에 첫 번째, 요 모습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얘가 이렇게 둥글게 굴려져 있는 브러시네요. 자, 펜툴로요. 브러시를 그립니다. 자, 수평 브러시를 하나 그렸습니다. 필 칼라 없고요. 스트로크 칼라만 있는 상태에서 브러시 선택하면 브러시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내가 적당히 크기의 모습을 라인을 조절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이렇게 흐르는 글씨가 만들어져야 돼요. 얘는 펜툴로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자, 콕 찍고 다음 지점을 클릭해가지고 곡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타입툴로요. 다이보너 패스, 방금 만든 선을 콕 찍어서 글씨를 써볼게요. 글씨는 어리얼체로 비비드 뮤직이라고 써볼게요. 어리얼체. 아, 제가 1어로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 한국어. 아, 뉴 앨범이네요. 뉴 앨범이라고 썼습니다. 오, 마음에 들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 하나 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CD, 높은 음자리 CD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오브젝트 디폴트 기본 컬러에서 한번 해볼게요. Alt 키를 눌러서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원을 정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한번더 Alt 키를 누르고 여기 중심에서부터 Shift 키를 눌러서 요 조금 잘라질 오브젝트 여기까지 그려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 동시에 선택하고 패스 파인더에서 요거죠. 마이너스 프론트 버튼을 눌러주면 가운데가 뻥 뚫어지는 오브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색상을 한번 주어진 컬러 한번 줘볼까요? K20. K20을 필 컬러로 줬습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는 없네요. 스트로크 컬러 없음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 라인을 그려서 모습을 한번 조절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스마트 가이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라인은 그냥 기본 라인으로 이렇게. 자,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회전을 줘볼까요? 회전 툴을 가지고 여기 원의 중심에서 자 지금 원의 중심이 잘안 찍히니까요. 이 라인을 이왕이면 아예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전을 줄게요. Alt 키를 누르고 원의 중심을 찍어서 아 이때 자 얘가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앵커 포인트가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객체를 정확하게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해보겠습니다. Alt 키를 눌러서 콕 찍었습니다. 각도는 한 5도를 카피 하나 돌려줬고요. 아, 얘가 색상이 같으니까 티가 안 나네요. 자, 객체 두 개를 색상을 다른 색상을 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브젝트 그냥 제가 컨트롤 D 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주고 나서요. 나눠진 오브젝트를 중간중간 좀 지워볼게요. 하나는 좀 얇고 조금 두껍고 아니 이렇게 세 개를 두껍네요. 조금 두껍고, 됐네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네들 다 선택하시고, 디바이드, 나누겠다라고 줬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룹을 풀었습니다. 자, 컨트롤 Y 눌러서 한번 살펴보면, 아트워 상태에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아워 가운데 거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버렸어요. 자, 여기 안에 거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색상이 K80, 80. 자, 두 번째 필 컬러. 아, 얘가 제대로 나눠지질 않았네요. 얘가 라인이 끝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라인이 끝까지 있지 않아서 한 덩어리로 됐나 봅니다. 아, 이런 실수를.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제대로 나눠진 오브젝트가 있고,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오브젝트도 있네요.
제가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아, 이게 선이 있어도 간혹요, 디바이드가 이렇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얘가요, 디바이드를 함에 있어서, 자, 여기 좀 잠깐 보십시오. 이 선들이 면보다 더 커야 되는데, 선들이 좀 작아서 디바이드가 안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선이 넘쳐 있어야지만 명확하게 디바이드가 됩니다. 보십니까? 바깥으로 넘치게. 다시 한번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자, 디바이드를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룹을 풀었습니다. 자, 얘네들, 이제 하나씩 정확하게 디바이드가 된걸알수 있죠. 자, 아웃라인 상태로 가서 해도 되고 좋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안에 오브젝트, 일단은 스트로크를 한번 준 상태에서 값을, 색상을 변화를 주고 나서 스트로크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필 칼라, K80. 자, 두 번째 안에 거는 필 칼라, K50. 자, 얘는 그대로 두고요. 얘는 필 칼라, K50. 자, 요렇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은편에 오브젝트, 스포이드로 색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스포이드로 가져오고요. 또 마지막 개체 스포이드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습을 만들었고요. 스트로크 칼라 없음 해서 주었더니 됐죠.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살짝 회전이 돼 있어요. 전체 선택하고 회전 잠깐 줘볼까요? 이렇게 회전을 줘서 CD 모습을 완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높은 음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CD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높은 음자리 꼬랑지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얘네들은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자, 펜툴로요. 높은 음자리 모습을 직접 그리십시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요. 펜툴로 이쪽 끝에서 윗부분도 마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지금 브러쉬는요, 3포인트 플랫이래요. 이 브러쉬는 어디서 불러오냐면, 브러시스 패널에서, 자, 라이브러리를 펼치시고요. 아티스틱 캘리그라피. 여기에 1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20포인트. 3포인트 플랫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3포인트 플랫. 요 브러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체들을 선택을 하셔서 3포인트 플랫 선택을 줬고요. 색상 값이 주어져 있네요. 얘는 색상은 마젠타 90. 자, CMY 칼라에서요. 마젠타 90%, 옐로우 100%, 블랙은 0%.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얘는 이 저기 동그라미,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제일 앞으로 보내고요. 그림자 효과 주어졌죠?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프리뷰해서 살펴봤더니, 아, 제가 조금 작게 그렸나 봐요. 잠시 캔슬해 볼게요. 전체 선택해서 약간 키우고, 아, 여기 하나 빠졌네요. 지금 얘가 3포인트 플랫짜리가 두께가 정해져 있네요. 스트로크를 4포인트로 해라. 이렇게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 조금 다시 조정하고요. 네, 좋아요. 얘를 선택해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프리뷰 체크했더니 화면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여기 뭐 2.47을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죠.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하고 그림자 효과까지 줬어요. 자, 이제 이어서 높은 음자리 이 모습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각형 툴로 기본으로 한번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필 칼라 없음, 스트로크 칼라가 샨 100%, 마젠타 50, 블랙은 0%. 자, 두께가 0.75포인트네요. 0.75포인트. 자, 일단 한번 그려보죠. 여기까지 그린 걸 Alt키를 눌러서 아래로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같은 느낌으로
같은 느낌으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서 Alt키로 눌러서 옆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요. 기울이기, 쉐어를 주겠습니다. 기울이기 하셔가지고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기울이기 줬고요. 그 다음에 데시드 라인 체크해서 데시드를 주시는데, 데시드가 촘촘한 데시드가 있네요. 0.75포인트니까 한 1에 1 정도, 1은 조금 약하군요. 한 2에 2 정도 데시가 됐더니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다. 자, 나는 2를 가면서 1만 쉴래라고 하면 2에 1 이렇게 되면 좀더 모습이 예뻐지겠네요. 이렇게 샵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 자, 글씨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로 비비드 뮤직이라는 글씨를 쓰겠습니다. 어리얼 폰트를 사용하래요. 자, 빈 공간 컷 클릭해서 아까 마지막에 어리얼체였기 때문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죠. 비비드. 자, 대문자네요. 사용을 해봤더니만. 비비드. 엔터 치시고요. 자, 뮤직이라고 글씨 썼는데 오른쪽 정렬되고 있습니다. 자, 선택해서 얘를 파라그래프 패널에서 오른쪽 정렬하고 오른쪽 정렬을 줬습니다. 자, 위치를 잡았고요. 이제 이어서 글씨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아웃라인하고 분해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하고 또 그룹에서도 빠져나왔고요. 자, 직접 선택 툴로 여기 선과 여기 선을 직접 선택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요. 선 툴로 중간쯤에 선 하나 그리고 선 툴로 그렸습니다. 한번더 뮤직에서도 중간쯤에 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좋아요. 얘네들 몽땅 선택해서 디바이드 나누겠다라고 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룹에서 빠져나오시면 글씨가 나눠졌습니다. 자, 위에 있는 글씨들 이렇게 선택해서 얘는 KOC.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 필칼라가 KOC이고요. 필칼라가 KOC. 스트로크 칼라 없음.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요건 나누기를 하게 되면요. 간혹 이렇게 내부에까지 여기가 면이 채워져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꼼꼼하게 지워 주십시오. 자, 밑에 것도 요만치가 보이드 툴로 얘를 복사해 옵니다. 지금처럼요, 이렇게 면이 채워진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것들도 한번 선택해서 컬러 볼까요? 이번에는 마젠타 90, 옐로우 100.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는 딜레이트 눌러서 삭제합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해서 스포이드로 방금 만든 걸 가져왔습니다. 자, 채워져 있는 요거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예! 요 비비드 뮤직이라고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조금 작은 건 크기를 키워서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샵은 조금 큰것 같으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모습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 얘네들 한꺼번에 선택해서 그룹으로 좀 묶어 놓죠. 같이 옮겨 다니기 수월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렇게 낮은 음표 같은 경우는 직접 펜툴로 그리시는 겁니다. 자, 펜툴로. 자, 이렇게 화면을 좀 확대해서 합니다. 시작 지점 잡고 두 번째 지점 클릭 앤 드래그. 자, 클릭 앤 드래그. 이때요. 모습을 그릴 때는 되도록이면 앵커 포인트를 되도록이면 적게 작업해 준. 자, 여기서는 한번 콕 찍어줘야 됩니다. 앵커 포인트를 적게 작업해 주는 것이 모습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모습을 완성을 했어요. 뭐, 한 번에 뭐 모든 게다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 언제든지 예쁘게 수정을 하시고요. 좋아요. 이렇게 모습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상 한번 넣어볼까요? 색상은 옐로우 100에서, 자, 일단은 그라디언트 지정을 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첫 번째 색상이 옐로우 100이래요. 옐로우 100에서 두 번째 색상이 마젠타 50에, 아이고, 내가 그라디언트가 취소됐네요. 다시요. 더블 클릭하셔서 옐로우 100에서
자, 컬러를 더블 클릭하셔서 마젠타 50에 옐로우 100으로 케일 블랙은 0이 되겠죠. 네, 그라디언트 잘 만들어졌고요. 스트로크가 있네요. 스트로크는 K100 검정색에 해당되면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0.5포인트. 자, 잘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두 개는 그냥 동그라미 툴로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자, 여기까지 크기를 잘 조절하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네, 두 번째 문제 풀이까지 완성해 봤습니다.